저의 출근길입니다. 아침부터 메일이 많이 와서 메일을 쓰고 있어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. 사무실에서도 매우 잘 어울리는 제 하루 팔찌입니다. 저는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합니다. 퇴근을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. 저는 혼자 카페 가서 책을 읽거나 쉬는 게 힐링이 됩니다.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서지컬 스틸로 제작되어서 알러지 반응에 크게 걱정 없이 하루 팔찌를 보시면 이렇게 흰색, 노란색, 파란색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. 이 색깔이 그 남민촌 아이들의 팔찌 색과 같다. 비나발리와 바하다야 구사질리와. 월드비전의 세 가지의 색상의 의미가 너무 좋고 나에게 정기 후원을 한다는 징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?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돼서 저희 아들이 태어난 해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더라고요. 12년 동안, 13년 동안 난민촌에 있었을 아이들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가슴이 많이 먹먹해졌어요. 그래서 그 후원을 지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전쟁 속 아이들에게 당연한 하루를 선물한 이진영, 고서아, 박건웅, 박성경, 이현근이었습니다.